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제가 통찰한 바를 우화로 써본 것인데요. 제가 만든 이 우화를 통해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힘들었지만 조금씩 오르다 보니 어느새 산 중턱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나무 앞에 주저앉아 있는 한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눈을 감은 채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눈이 먼 데다 다리를 다쳐 산을 오를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맹인은 자신에게는 산을 꼭 올라야 할 이유가 있다며 슬퍼했는데, 눈가에 눈물이 젖는 게 보였습니다. 맹인은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을 오르다 그만 넘어져 다쳤다며 부어오른 복숭아뼈를 보여주었습니다. 맹인의 말대로 맹인의 복숭아뼈는 무척이나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는 맹인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인은 그에게 사정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복숭아뼈가 부어올라 그러니 가라앉을 때까지만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 다시 자신이 기어서라도 산에 오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자신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맹인을 업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산을 오르는 동안 몸이 단련되어 있었고,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은 무척이나 야위어 있었기에 업고 산행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맹인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복숭아뼈 붓기만 빠지면 내려온다던 맹인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맹인은 그에게 업혀 있었습니다. 아, 발이 다 낫지 않았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맹인의 몸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적신 손뭉치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처럼 무게가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았죠. 그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지만 맹인은 그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에게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그는 비틀대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나란히 쓰러지고 말았는데 엎여있던 맹인은 그에게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야, 왜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는 거지? 돌부리가 있으면 피해야지. 왜 그걸 못 피하고 넘어져? 너 때문에 다쳤잖아. 그 말을 들은 그는 처음에는 슬펐지만 점차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분명 자신의 두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신이 넘어졌는지를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 그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맹인은 눈이 멀지 않았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고 단지 발만 삐끗했던 것에 불과했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산을 편하게 가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에게 편하게 업혀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맹인인 척한 남자는 넘어진 그를 향해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맹인인 척한 남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는 냉정한 눈길로 맹인인 척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맹인인 척한 남자는 그에게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더욱 화를 내었습니다. 야,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야? 어서 다시 나를 똑바로 업으라고. 맹인인 척한 남자는 아주 당당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맹인인 척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돌멩이를 잘 피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직접 걷는 게 어때요? 그 말에 맹인인 척한 남자는 당황하더니 이내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저놈이 앞을 못 보는 나를 두고서 잘난 척을 하네? 거기다 이제는 사람을 버려? 다치게 해놓고서? 하지만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맹인인 척한 남자를 두고
조용히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나르시시스트에게 속아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며 인생을 사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나르시시스트를 인생에서 내려놓아 삶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당신을 두고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향해 무어라 비난을 하건 속인 것은 분명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이고 당신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당신의 산행을 멈추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